저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제가 깡나 언니랑 로자 언니랑 서울에서 데이트하는 영상 브이로그 올렸었잖아요. 제가 그날 입었었던 옷 정보 문의가 역대급으로 많이 오는 거예요. 역시 더원들이랑 제 취향은 일맥상통하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제가 그날 입었던 옷들 정보도 공유할 겸 그날 로자 언니랑 석쿠키에서 뭘 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석쿠키 하울 룩북까지 같이 촬영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도 석쿠키에서 로자 언니랑 같이 구매를 한 옷인데 엄청 샤랄라하죠. 그래서 이 원피스 구매할 때도 언니 이거 너무 예쁜데 언제 입어? 이랬거든요. 그리고 결국 얘를 구매를 하고 집에 가서 엄마 나옷 샀어 하고 이렇게 입었었는데 엄마가 그걸 언제 입게? 언젠간 입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큰 화면으로 보니까 더 �뭔가 화려하지 않아요? 속 안이 되게 잘 비치는데 집에 슬립을 어떤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서 살짝 비치는데 어깨 뽕이 되게 죽지 않고 잘 살아있고 이 밑에 단도 되게 얇고 가벼운데 풍성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이 원피스를 보자마자 딱든 생각이 진주 액세서리랑 같이 해주면 너무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짠! 가까이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진주 귀걸이랑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매칭을 해줬어요. 르네상스 귀부인 된 느낌? 이 목걸이는 W 컨셉에서 구매한 목걸이고, 요거는 티파니앤코에서 구매한 올리브리프 진주 귀걸이에요. 다른 브랜드인데 색깔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하얀 진주가 아니라 크림빛이 도는 진주여가지고 원피스랑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발도 비슷하게 공주공주 느낌 나는 신발을 신어주고 싶어서 지니킴에서 은색에 이렇게 보석이 박힌 뮬을 구매를 해줬어요. 찰떡이지 않아요, 되게? 석쿠키에서 구매한 투피스 세트예요. 제가 트위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트위드가 잘못 사면은 진짜 에잉? 뭐 이런 게다 있어? 하는데 진짜 잘 사면은 몇십만 원밖에 안 해도 뭔가 몇백만 원어치 옷같이 보이는 고급진? 그런 거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위에 자켓은 스퀘어 넥에 크롭 기장이어가지고 뭔가 여기가 답답하지 않은 느낌이 들고 트위드가 검정색, 흰색, 보라색, 노란색, 핑크색 등등 되게 다양한 색깔로 짜여져 있어가지고 촌스럽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상의는 제가 흉통이 작아가지고 S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치마도 그래서 S 사이즈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입는 순간 이렇게 자유롭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조금 넉넉하게 입고 싶어가지고 M 사이즈를 구매를 했더니 되게 편해요. 그리고 석쿠키 쇼핑몰 사이트를 보면은 액세서리들을 샤넬로 다 매칭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샤넬 브로치를 딱 달아줬는데 짠! 뭔가 이 샤넬 브로치 하나를 달기만 했는데 옷 분위기가 팍 사는 느낌? 단추도 뭔가 디테일이 들어간 그런 단추고 은근히 소재가 도톰해요. 뭔가 포즈 잘못 취해가지고 뚝딱뚝딱거리고 있어요. 머리를 묶고 있었다가 풀어가지고 지금 되게 이상한데 이 트위드에 검정색 실이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검정색 액세서리랑 같이 매칭을 해줘도 되게 고급지고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엉망인 머리 한번 껴봤어요. 이 머리띠도 W 컨셉에서 르크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이 브랜드가 디자인 자체가 되게 완성도가 높고 유니크하고 박아 넣는 보석을 다 스왈로브스키 제품을 사용을 했대요. 스왈로브스키 정품을 사용했는데도 가성비 좋은 머리띠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석쿠키에서 구매한 세 번째 옷이에요. 되게 공주공주하죠? 이 옷은 살까 말까 여러 번 고민을 했는데 이거 입고 나오자마자 오, 되게 예쁘다, 사! 이래서 정말 사버린 그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또 어디서 입어야 될지 살짝 고민이 오는 원피스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철판 깔고 일상생활에서 입을까 봐요. 이러고 마트 가기. 이러고 술 마시러 가기. 이러고 밥 먹으러 다니기. 이 원피스는 되게 특이하게 뽕이 있어요. 두꺼운 뽕이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고 샤 스커트 같은 그런 천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되게 가벼워요. 근데 제가 특이하게도 다리 하체에는 살이 잘안 쪄요.
심지어 여기도 살이 잘안 찌는데 겨드랑이, 팔뚝에 살이 엄청 잘 쪄요. 최근 한 달간 한 3kg, 4kg 정도가 찐 상태거든요. 지금 여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자켓을 하나 더 구입을 했어요. 짠! 얘도 크롭 기장이 반팔 자켓이에요. 걸쳐주면 약간 이런 느낌? 반팔이어가지고 더운 여름에도 나는 겨드랑이 보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원피스는 너무 입고 싶어 할 때 이렇게 입어주면 딱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얘를 잠그면 진짜 잘 안 잠겨요. 여기 뽕뽕이가 죽지 않는 기장감이 자켓이기 때문에 이 아래 원피스의 매력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면은 여기 리본이 벨벳이에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머리띠랑 같은 회사에서 왕 리본을 샀는데 얘도 재질이 벨벳이어가지고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매칭을 해줬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석쿠케에서 구매한 쇼핑 하울이었고요. 원피스 정보 문의가 정말 많았었던 그 옷으로 갈아입고 올게요. 짜란! DM이랑 정보 문의가 정말 많았던 인기 절정 그 원피스예요. 이거는 제가 발망 사이트에서 아, 옷 이쁜 거 뭐 없나 이렇게 보다가 핑크색 버전을 발견하고 너무 예쁘다! 바로 매장으로 달려가가지고 핑크색을 입어봤더니 핑크색은 정말 적나라하게 내 속옷이 레이스 문양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네, 소라색 주세요 하고 소라색을 구매를 했는데 확실히 핑크색보다 비침이 덜하고 좀 부담 없이 입을 수 있는 색인 것 같아요. 이 원피스가 정말 몸을 사기적으로 보정을 해주는 게 발망 특유의 어깨뽕 있잖아요. 어깨를 직사각형으로 보여주게 하고 넓어 보이게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허리가 더 가늘어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허리 부분에 따로 쫀쫀하게 밴딩이 있어가지고 꽉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보정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원피스예요. 근데 이 원피스가 아까 핑크색보다 덜할 뿐이지 속옷이 살짝 보여가지고 저는 평소에 이 옷을 입을 때 네모 팬티, 걔네들이 심리스잖아요. 굴곡이 없이 되게 예쁘게 촥 핏이 돼요. 근데 이 원피스 단점이 생각보다 그렇게 쫀쫀한 타입이 아니에요. 밑에가 하루 이렇게 입고 집에 가면은 얘가 늘어져가지고 되게 똥싼 치마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그 에어드레서? 거기 스팀 코스로 한 40분 정도 돌려주면은 다시 이렇게 수축이 되는데 그런 에어드레서나 스타일러가 없으신 분들은 관리하기 조금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뒤에 이 자크로 이렇게 여닫는 형태의 원피스예요. 머리를 묶어가지고 이 라인이 시원하게 드러날수록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원피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넥라인을 잘 잡아줘요. 어때요? 뭔가 좀 차가운 도시 여자 같아요? 짠! 아까 파란색 원피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저거 산 날 제가 이 위아래도 같이 구매를 했었거든요. 되게 찰떡이죠? 역시 핑크 귀신! 보라색, 핑크색, 그리고 흰키가 있는 긴팔 니트예요. 얘도 어깨 뽕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래시계처럼 보이도록 보정을 해줘요. 얘는 팔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이 정도 수선을 해서 받은 제품이고요. 위에는 34 사이즈로 구매했고 밑에도 34로 구매를 했을 거예요. 이거 치마가 보시면 이거 되게 예쁘죠? 이거랑 같은 패턴이 홀터넥이 세트예요. 그런데 홀터넥을 입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랑 여기만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 팔을 입으면 여기 살이 많은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홀터넥을 입는 순간 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홀터넥은 살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겨드랑이 관리하는 것도 좀 일이고 여기 살을 제가 평생 빠져본 적이 없는데 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애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가 마른 더운 분들은 위아래 세트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못했어요. 대신에 저는 살짝 현실 도피해서 이렇게 입고 다니려고요. 이 윗도리에는 그냥 청바지를 입어줘도 되게 멋스럽고 이 치마에는 그냥 하얀색 면 셔츠나 티셔츠를 매칭해줘도 되게 고급지고 예뻐요. 제가 중고등학생, 대학생 초반 때는 엄마 아빠가 왜 나한테 비싼 옷을 사주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비싼데 너무 제 취향이 아니었었어요. 그때는 옷이 박시한 거, 짧은 거 약간 이런 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나도 그런 걸 너무 입고 싶은데 엄마랑 아빠는
비싸고 이상한 디자인만 사주셨어가지고 그때는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래 제 옷을 제가 샀었어요. 막 10,000원 주고 막 20,000원 주고 막 이렇게 샀었는데 지금 제 옷장을 열어보면은 그때 엄마 아빠가 사줬던 비싼 옷들은 아직 남아있는 반면에 그 10,000원, 20,000원 해서 샀던 그 옷들은 딱 1년 입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옷 사서 그냥 10년 입는다고 생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가지고 괜찮은 퀄리티, 가격대 있는 옷들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오늘 하울 영상이 끝이 났어요. 어때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제가 사실은 하이힐을 잘못 신기 때문에 서 있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여하튼, 오늘 룩북도 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쁘게 촬영을 잘한 것 같아서 결과물도 엄청 기대가 돼요. 그러면 또제 옷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기 쇼핑몰도 좋아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다면은 인스타그램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